마법의 바람을 반갑습니다. 오늘 관음 제1의장 180일 기도 중 1차 회향 날입니다. 주지 스님의 108일 회향을 우선 이제 찬탄드립니다. 너무 존경스럽고요.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광덕 스님과 이제 제불보살, 호법진장, 이렇게 저기 일체 영가님들이 다 한자리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108일 회향이래는 이제 큰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법문을 청하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에 기도 일제하여서 회향하는 것은 발언이 아주 커야 합니다. 오늘이 관음 제일이죠. 관음 제일 천설천하 관자교 발언,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이제 뜻하기도 하지만, 이 천은 이 수많은 숫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의 기도, 1080일 기도를 이제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8일 정주는 이제 큰 원력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이제 주지 스님의 큰 원력, 마하반야 바라밀의 반야선에 여러분은 같이 이제 동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1080일이 지나면 이 불광사는 더욱더 화합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을 잠시 모시고 법문사 성지순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요. 저는 이 주지 스님을 모시고, 10월 29일 날 법문사 다리제에 참석했습니다. 전날은 너무 설레가지고 초등학생처럼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7시 반에 수서에서 기차를 탔는데, 저는 계속 졸았는데, 주지 스님은 어떻게 불광사를 운영할 것인가 화두를 갖고 독세 3년에 빠지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10시 15분에 법문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장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다리제를 참석하였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것처럼 날씨가 아주 좋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불광사의 블로그에 있는 그 광덕 큰 스님의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를 잘안 보여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인간 세계에는 찬란한 광명이 가득하고 청정하고 싱그러운 기운은 돼지 구석구석에 느껴진다. 큰 스님의 말씀처럼 법문사에서는 청정하고 싱그러운 기운이 법문사를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중을 대표해서 문장 스님, 주지 스님, 그리고 제가 이제 다리제 3대를 올렸습니다. 다리제를 지내고 바로 주지 스님께서는 모기 스님을 찾아뵈었어요. 주지 스님께서, 저는 사진을 다 봤기 때문에 주지 스님의 표정을 다 알아요. 주지 스님 이렇게 인사하는 표정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 보이시지 않은데요? 이렇게 그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문사에 도착해도 이렇게 밝으신 표정을 이렇게
보이시는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고, 무비 스님께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이렇게 불광사의 좋은 인연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주지 스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주지 스님께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지 스님과 이렇게, 아니, 무비 스님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 주지 스님 얼굴의 광채가 어떠세요? 너무 좋죠? 저가 이게 1080일 기도 중 108일 회향하면서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 보여드리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제 주지스님처럼 광채가 나고 관세음보 살림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지스님은 이렇게 새벽에 뭐 끝나자마자 이렇게 보면서 갔는데도 이렇게 이런 광채로 이렇게 보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이제 문장 스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무비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당장 스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저희는 이제 방장 스님과 자리를 함께 할수 없는데 문장 스님이 계셔가지고 방장 스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주지 스님께서 1082 기도 입재를 해서 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범어사에 자자한가 봐요. 그래서 방장 스님께서 진짜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이 주지스님의 그 사진도 밝아 보이시죠? 근데, 방장 스님께서 너무 아쉬워서 그냥 보내기가 이렇게 아쉬웠나 봐요. 주지스님께 사진 한번 찍자고. 방장 스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드물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지스님의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진짜, 용기와 이제 희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 광덕 큰 스님, 부드탑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부드탑에서 주지 스님께서 삼배를 간절하게 올리시고, 부드탑 앞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덕 큰 스님 뒤로 이렇게 옮겨서 간절하게 삼재를 올리고 사유를 하시면서 이 사진처럼 비문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광덕 큰 스님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건 저희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큰 스님의 말씀처럼.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중국인도 많았어요. 기차표가 없어서 오후 4시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저는 중생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루는 하룻밤 자고 갔으면 좋으리였나 하는 게 망상이 되죠, 저는. 중생이니까. 근데 우리 주지 스님은 마하판야 바라는 화두를 가지시고, 1080일을 기도를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원력으로, 이제, 그런 원력이 계속 꽉차 있어가지고, 제가 말도 못 꺼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불광사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이제 돌았는데, 주지 스님께서는 또, 버스에서도 독서 3명이 빠지셨어요. 졸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는 같은데, 제가 좀 계속 깊이 졸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교통사고가 2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사고도 없이 무사히 회양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 이게 주지스님의 원력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지스님께서는 항상 마하반야 가다니엘의 화두를 가지고 1080일 기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80일 기도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수덕사 해암스님께서는 선문찰리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다 파워포인트 아니면 법회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달마조사 설날길 부처의 형상은 자신의 마음 그림자에 비유한 것이니 부처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의 마음 또한 내 마음이라고 간절하게 환하면서 일배를 올린다면 공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80일 기도에 임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을 할 때 부처의 형상과 나의 형상을 둘러보지 않고 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생활선이 되고 마음반야 발언이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참회 부분입니다. 우리가 1080일 기도에 임하면서 참회, 감사, 발언, 회향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회향을 전법, 보현 행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6조 단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리석은 마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 영원히 끊어서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회를 이참과 사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회부하고 이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법회부에 있죠? 참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참은 이치로 참회하는 것으로서 죄의 실상을 깨달아 다시는 제법하지 않는 참회를 말한다. 사참은 말과 몸, 행동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참회의 진원을 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참과 사참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바른 참회이다. 자, 이참회와 사참회 중 이참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수경의 개송인데요. 이 유마거사가 개송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부처님 당시에 두 비구 스님이 깊은 산 속에서 수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한 비구 스님의 누이 동생이 오빠가 이제 외출한 것을 알고 자기가 사모하던 스님을 유혹해서 파괴시켰어요. 그 스님은 이제 파괴 후 정신을 차린 후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난리치다 보니까 여인은 이제 도망을 갔어요. 여인은 도망을 가고 나중에 오빠가 돌아오고 오빠에게 그 사정을 얘기하니 오빠가 화가 나서 이제 그 누이 동생을 쫓아 막 헤맸죠. 마침 그 절벽 위에 쉬고 있는 누이 동생을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은 겁을 먹었잖아요. 겁을 먹고 뒷걸음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한 비구 스님은 은계를 저질렀고 한 비구 스님은 살계를 저질렀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괴롭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비구 스님은 참회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대율사인 우바리 존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바리 존자는 사바이를 저질렀으니 교단에서 떠나야 한다. 바라이째를 범한 것은 마치 벽실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것과 같다. 이에 너희는 보리 종자를 완전히 삶아버렸으니 이 교단에서 떠나야 한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두 스님은 이제 한탄을 하면서 기사굴산을 내려오다가 마침 유마거사를 만났어요. 유마거사는 이 내용을
듣고 이제 두 스님에게 분명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는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본래 만따라 일어나니 마음만이 없어지면 이렇게 개성을 읊어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두 비구 스님이 재무자성의 뜻을 알고 이렇게 이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천수경의 이제 이런 깊은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1080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를 꼭 이제 살펴보면서 꼭1082 기도를 이렇게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발언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참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참회는 이제 미혹된 마음이 사의욕에서 참회하는 것이니 이른바 불상업에서 도를 행하고 애경함으로써 악한 일이 끊어져 없어지기를 발언하여 기억하는 것이다. 1080의 기도를 간절히 함으로써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간절한 발언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애부를 모시면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며 참회를 하면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참회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전환되어 더욱 신심이 있는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주지스님께서 1082 입재 인사말에 앞서 모든 대중에게 참회의 참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 정말 눈시울이 뜨겁고 감동의 전율이 느껴집니다. 주지스님은 마하반야바라밈의 화두의 정진이야말로 불광사를 화합하고 더 나아가서 보현 행원으로 보루 이루리. 항상 발언을 하십니다. 우리 주지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아까 보셨던 주지스님의 이런 광채 있는 모습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 발언을 해야 됩니다. 불교 의식집에 7장에 보면 이렇게 이런 발언이 있는데 오직 바로옵나니 다음 없는 삼부님이시여. 크나 크신 자비로서 이 정례를 받으시고 가피를 입어 원컨대 모든 중생들과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기도를 단순한 의식이나 의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나를 만나는 수행 시간 즉 연불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깥의 형태로 계시는 부처관이 내 안의 불성을 간절히 찾을 때 1082 기도는 자성부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발언에 있어서 다음에 회향, 전법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자방경에 나오는 전도 선언문은 세계 종교 역사상 최초로 전도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랑과 하늘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하느니라. 이치에 따라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하라. 중생들 가운데는 번뇌가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악에 떨어질 것이니 법을 들음으로써 성숙해질 것이다. 비구들아, 나도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하여 우르벨라의 병장촌으로 가리라. 자, 불광사의 법경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회향으로 보현행원 이름이 이제 원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받은 이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정법으로 정포를 성취하겠습니다. 불광사는 광덕 큰스님의 원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 노부살님께서 불광사를 오면서 버스에서 몸을 벗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그 이 마음은 불광사는 성지 이상입니다. 성지 이상.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보리선원에서 정비하는 80세 되신 거사님이 계신데, 그 거사님은 진짜 너무 경정 공부도 많이 하시고 포교사 자격증도 있으세요. 그런데 주지스님과 기본교리를 다시 공부하고 토요일마다 법회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선원에서 정진을 하고 저와 같이 회인사도 갔다 하고 봉정함도, 80세에 봉정함도 등반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와, 진짜 이제 앞이가 진짜. 네. 그 거사님은 또 사람을 살다 보면 다 아픔이 있잖아요. 네. 이 거사님께서는 보살님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전립선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사님은 항상 이 불광사의 기도와 정진으로 몸을 다 케어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주지스님과 1082 기도를 같이 하시면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보살님이 계신데 30대 보살님이 불광사에 오기 전에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자식을 항상 하고 선원에서 정진하고 주지스님과 기본 교리를 같이 하시면서 항상 정진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안 보이나 싶더니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학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불광사에서 봉사하겠다는 그 말이 너무 감동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MZ세들은 우울과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지스님의 1082 기도야말로 그 MZ세들의 우울증, 불안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자비의 도량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082 기도 속에 있어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하신 분들 하나하나가 다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1082 기도를 통해 자성부를 만나고 보현 행운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지스님의 108일 회향을 다시 한번 찬탄드립니다. 108일 회향을 10배로 하는 것은 보통의 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이 동참해주셔야겠죠? 시간이 나실 때 새벽에 볼 40일을 많이 동참해주세요. 저희 바람은 새벽 예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그래도 시간이 없는 주지스님께서 짧게나마 초참 본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시 예불에 많이 동참해가지고 여기에 기도 소리가 하모니가 되어서 그 울림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래야 항상 그 건강하시고요. 주짓으니까 그 같이 해주십시오. 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